북한 청와대 얘기입니다. 레드라인 임계치 온 것. 소영호 소장. 네. 청와대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뭘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그죠.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네. ICBM의 최종 단계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몸값이 높기 전에 높기 전에 대화에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은 전략적 자산, 즉 ICBM에다가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 본토에까지 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을 완수하기 전까지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것에 대응하는 전략적 자산에 대한 대응 네.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ICBM 최종 단계 이전에 북한을 대응하는 것하고 이제는 최고 그 무력을 그 전략적 자산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걸 가정하고 나서 한반도의 대북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북에 대한 소위 말해서 삼축 체제를 구축한다던가 이런 북한의 그 공격에 대비한 것에 그 근본적인 전략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비원비 한반도 전개도 되고 예. 북한을 압박한 하나의 이제 뭐 수단이긴 한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예. 지금 방금 이제 화면 속에 저 모습이 오늘 오산 기지에 도착한 모습인데요. 예. 무력 시위하면 북한에게 심리적 압박해서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했는데 미사일 발사는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한미 동맹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요? 아, 뭐 충분히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외교력이고 외교. 우리나라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예. 뭐 단순히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도 대한민국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한민국 삼성이 무너진다. 그럼 미국이 타격을 안 받겠습니까? 엄청 타격을 받겠죠. 결국은 모든 국가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쟁이 함부로 일어나고 혹은 함부로 방기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고 더욱더 번영을 하려면은 네. 더욱더 이런 그 어떤 연계랄까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밖에 네. 없다는 거죠. 결국은 한마디로 계속 미국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야말로 어떤 이런 최악의 선택. 예.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뭐 평협정 맺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 ICBM 핵 인정한다 이래버리면은 예. 약간 좀 심한 표현으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죠. 정비만 배제된 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자체가 충분히 국제사회 안에 미국에게 의미 있는 국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현종 의원. 네. 오늘 청와대에서 아까 유영창 수석 얘기 들어봤지만 독자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네.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지난 그 보면 이제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네. 또 금강산 관광 중단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오이사 조치라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왔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북한 상선에 이제 제주도 영해 네. 어떤 그 이동을 막는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지난번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실 이제 그 휴전선에 있던 대북 방송을 재개한 게 사실 네. 유일한 북한에 대한 네. 우리가 제재 조치였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뭐 군사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는 별로 네. 없다고 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는 거의 이제 별로 없는 단계가 있지 네. 않는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탈북자들 지금 현재 북한으로 돈 보내는 것도 암암리에 보내는 것도 네. 못 뭐 그걸 못 보내게 한다든지 네. 또 뭐 북한에 이제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네. 뭐 혹시나 제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예.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쩌 면에서 보면 예. 결국 미국이나 유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 제재를 함께 하는 것. 예.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카드가 없다는 것. 예.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은 지금 대북 협상을 제외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해놨지만 사실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 네. 정부의 아마 고민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과 교류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대통령이 처음으로 본인의 입으로 독자적 대북 제재를 언급했다는 거 이거 좀 예의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그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서 사드 배치라든가 그리고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네. 우린 대화와 평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전했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제는 아마 동시 병행이 아니라 한쪽으로 이제는? 네, 우리가. 그렇죠. 이제는 뭐 사드 배치를 임시 배치라고 표현을 썼긴 했지만 네. 사실상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그 대북 제재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북한이 미국이 아무리 의회에서 대북 제재를 결의해도 중국이 호응하지 않는다. 원유 중단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죠. 나서지 않는 한 아무 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사실상 사드 배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의식은 사드 배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에 예. 설치되어서 중국을 다 속속도 들여다본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사드 배치 임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네. 북한을 압박해 나가서 북한이 핵폐기라든가 이런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임시 배치하는 걸 다시 폐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실질적인 그 시기의 단계에 들어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서영호 소장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했던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평창으로. 그런데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혹시 야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휴가를 떠나냐라고 혹시 좀 구설에 오를 좀 비판적인 목소리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일날 NSC 회의를 해서 네 가지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력 시위, 강력한 한미 미사일 훈련 무력 시위를 했고 그리고 사드 추가 임시 배치에 대한 언급을 했고 유엔 제재 네. 그리고 대북 경제 태세를 강화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뭐 전시적 상황이라면 네. 휴가하는 게 또 문제가 있겠지만 네. 어쩌 오히려 북한 문제에서는 중장기적 대응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먼데도 아니고 예. 한 시간 이내에 그 청와대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국민들에게 오히려 정상적인 휴가를 진행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